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문제 삼아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지만 바벨론이 애굽 군대와의 전투로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애굽에 의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어버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산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 밭을 사서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옮겨가지 않도록 한 기업 모를 자의 법의 권리를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뒤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제사장 나라의 경영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잘 보내고 난 후 이루어질 포로 귀환과 다시 회복될 남유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과 함께 정해진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는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 곧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칼끝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욱 압박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하게 시온성의 회복이었고 이후 숲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의 장면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에 맞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남유다 회복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겪는 고통과 징계는 멸망으로 향하는 70년 포로 기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세우는 기간, 즉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 출발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남유다 회복 메시지의 최종 결론은 메시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를 통해 이 땅에 이룩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변개치 않는 자연 법칙을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확인해 주시는 다양한 표현들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12일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인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갚으러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